자, 언니네 가정을 들여다보면 언니네는 산에 벌전이 있고요. 자, 시내 벌전도 있어. 누가 우리 같은 무당이 있었어. 무당이 있어. 본인네 무당이 있었다고. 본인네 무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문에 바람도 불어나 있다 그러죠. 언니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야 되고 몸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야 돼. 누구랑 헤어졌는지 지금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남자친구 있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냐? 어? 내가 지금 누군데 반말하냐? 누구세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내 이하인이야! 갑자기요? 이하인이라고! 갑자기 여기서? 할머니가 여기 나와. 내 할머니잖아. 내 할머니, 이하인이.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할머니가 나오냐? 할머니, 할머니시라면 손녀 살리고 싶어서 왔다며? 그러면 거기 뭐, 뭐? 테마가 뭔지는 알고 있고 테마가 지금 뭔지는 알고 계세요? 왜 오셨냐고? 왜 손녀 몸에 들어가 있냐고? 퇴마시키려고 왔지. 손녀 불쌍해서. 손녀 살려주러 왔어? 살려줘야지, 살려줘. 근데 내가 손녀를 지키려고 몸에 있잖아. 몸에 있으면 손녀가 더 죽는다는 거 몰라요? 아니지. 내가 이 말 얘기 힘들고 고통 아플 때 내가 항상 지혜도 항상 얘한테 얘기해줘요. 지금 어디서 지금 너너 하세요? 지금 할머니가 81이면 우리 신령님 나이는 본인 할머니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야. 신령님이야. 어디서 지금 신전에서 반말을 하고 그러지? 지금 본인이야? 할머니야? 이거 똑바로 보세요, 오방기. 아니면 오방기를 맞을 수 있어. 어? 지금 어디서 장난질을 하고 있어? 지금 어디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어? 지금 언니가, 언니 마음이 지금 여기 안 좋아서, 안정이 안 돼서, 지금 본인의 상처, 그리고 식구들 간의 상처, 지금 본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도대체 유튜브를 얼마나 보신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몸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응? 본인이 그거 만든 거야. 본인 정신병원에 가고 싶어. 어? 정신병원에 가야 돼. 테마가 아니라 언니 지금. 제가 요즘에 아주 이게 불에 탔거든요. 제가 아니고 지금은 또 언니야. 맞아? 언니 맞아? 더 많은데요. 지금 여태까지 다 저였어요. 근데 제가 몸속에 자꾸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고 어떤 아기동자? 자기가 아기동자래요. 내가 정신이 너무 없고 하는데 제가 뭐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죠. 언니가 지금 잘 들어요? 어? 언니네 저희 같은 사람 있었죠? 대답을 하라고. 안녕하세요, 아줌마. 지금 전사를 보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 가서 장난을 치겠다는 거야? 도와주러 왔는데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그래. 천도제를 하자. 천도제 시켜줄 테니까 나가 있고 본인 나오라고. 본인이 얘기하라고. 도대체 누구를 천도를 시켜줘야 되며 누구를 저기를 해야 되며 누구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방기로 맞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천도제도 못 해줄 뿐더러 본인 점사 못 봐주겠다. 지금 점사를 보려고 왔으면 점사를 똑바로 정신 챙겨야지. 본인이
어디다 정신을 두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제가 지금 귀신이라며. 귀신이라며 어디서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지금? 제가요? 여기 귀신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본인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그거를 빙자를 해서 다중인격이야. 다중인격 알아?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저 지금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어디서나 못 걸리겠어. 지금 언니가 부모님에 대한 저기 불만, 뭐 상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언니가 정신이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건지, 지금 언니가 힘들어. 힘든 건 아는데요. 언니 힘든 건 아는데요. 언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지금 여기서 점사를 볼 수가 없어. 점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야? 나 여기서 좀 놀아도 돼요? 야! 여기서 좀 놀게요! 너 나가. 너 나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너 그 입 다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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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바로 봐. 내 눈 똑바로 봐. 어? 난 너 점사 못 봐줘. 어디서 입단 게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서 봐요? 이거 또 아니다! 점사! 입 다물어! 내가 나이가 죽겠는지 몰라서 나한테 반말이야! 아니야. 나가. 내가 언니 불쌍해서 좀 봐주고, 언니 불쌍해서 좀 안아주고, 언니 불쌍해서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어? 언니는 귀신도 싫은 것도 아니고, 언니는 테마할 것도 아니고요. 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언니는 다중인격이야.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